윤미래와 타이거 JK가 눈앞에서 사라진 50억. 당한 사기. 힙합 부부 윤미래와 타이거 JK가 50억 사기의 전말과 그로 인한 마음고생을 전했다. 19일 방송된 MBC 라디오 스타에선 윤미래 타이거 JK 용준영 권정열이 출연해 입담을 뽐냈다. 이날 윤미래는 타이거 JK와 7년의 비밀 연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은 데 대해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인기가 없었을 뿐이다라고 웃으며 밝혔다. 이들 부부의 특이점은 기념일을 단 한 번도 챙긴 적이 없다는 것. 부부는 그런 건 중요치 않다. 결혼 기념일도 서로 기억을 못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무대의 실수담과 그로 인한 루머도 해명했다. 윤미래가 이효리와 공연 중 치마가 말려 올라가 속옷이 노출됐다고 밝힌 것이 발단. 이에 타이거 JK는 앨범을 낸 뒤에도 방송을 못했다. 그때 이효리가 큰 마음 먹고 무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준 거다. 그런데 공연을 앞두고 내가 신종플루에 걸렸다. 그럼에도 무대에 올랐는데 타이거 JK가 중요한 무대인데도 지각을 했다라는 소문이 퍼졌다라고 비화를 전했다. 기회를 준 이효리에게 너무 미안했다. 미래가 만회한다고 유난히 많이 뛰다가 그런 일을 겪은 거다라는 것이 타이거 JK의 설명. 50억 사기의 아픔도 털어놨다. 심지어 윤미래는 두 번째 사기. 윤미래는 첫 사기는 내가 어릴 때 계약을 했기에 잘 모르고 당했다. 이번엔 우리끼리 믿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 건데도 그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했다라고 고백했다. 타이거 JK는 심지어 계획 사기였다. 눈앞에서 당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타이거 JK는 생계를 위해 공연을 시작했다며 우린 행복하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음악하는 게 그리고 우린 편하게 잘 수 있다. 양심의 가책 없이라고 고백, 그간의 마음고생을 엿보게 했다.